보통 장례식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마련인데 개그맨 김정열이 선배 개그맨인 서세원의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며 고인을 애도하는 모습이 큰 화제를 이끌었고 이에 그가 그동안 방송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와 젊은 시절 이경규가 김정열 아내를 위해 잉어를 선물할 만큼 두 사람은 가까웠지만 지금은 이경규뿐만 아니라 아내와도 별거까지 하고 있는 등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춤을 출 때까지만 해도 그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는데 개그맨 김정열이 춤을 추며 선배 개그맨 서세원을 추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포머스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고 화제죠. 해당 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고인 발인식인 고인의 관이 집을 떠나 장지로 향할 때 행하는 의식에서 찍힌 것인데 연결식 때 개그맨 김종석이 건의가 있다면서 고인이 생전에 숭구리당당 춤을 좋아하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한다라고 말했고 이후 김정열이 숭구리당당 춤을 추자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었기에 당황할 만도 한데 서세원 형님의 이삿짐 날랐던 세월이 기억난다. 숭구리당당으로 보내드리겠다. 형님 인사드린다. 가시는 길 뻣뻣하게 가지 마시고 흔들면서 가셔라. 내가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이라는 주문을 외우며 흐느적거리듯 다리를 흔들며 숭구리당당 춤을 췄고 탄생은 기쁨이요 죽음은 슬픔이다. 생로병사로 돌아가는 마당에 슬픔만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죽음도 가야 할 길이라는 차원에서는 기쁨이다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고인을 추모했고 이에 유족 및 조문객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숭구리당당 춤은 김정열의 트레이드 마크고 김정열이 인기를 끌 때 어린이들이 한 번씩은 따라 췄을 정도로 유명한 춤이고 김정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그인데요. 본인이 밝히길 이 개그 하나로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다 됐으며 집과 차를 장만함은 물론 강남에 빌딩을 두 채 샀다고 할 정도로 이 춤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는 1981년 MBC 공채 1기로 데뷔했으며 1980년대 MBC 코미디 프로의 선발 라인업 중 한 명이었고 웃으면 복이 와요 와 청춘 만만세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활동했고 특히 이경규, 조정현, 김창준, 김보아 등과 함께 한 연극 무대식 스탠딩 개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정열은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지만 막내 외동아들로 태어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누나들이 벌어서 공부까지 시켜준 덕에 충남대학교 경영학과까지 졸업하여 고학벌로 개그맨이 되었죠. 김정열은 숭구리당당을 히트시켰으며 2009년에 후속 개그인 하바야를 히트시킨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숭구리당당이라는 유행어 덕에 개그맨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 빌딩까지 사게 되었고 또 미모의 아내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사건으로 술로 흥하고 술로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에게 술로 얽힌 충격적인 일화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술 덕분에 이쁘고 어린 아내를 만났고 술 때문에 아내와 10년을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정열 아내는 타이완 사람으로 한국에 유학 왔을 때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열이 방송에서 직접 얘기한 바에는 개그 동료들끼리 술 마시고 길거리 헌팅을 시도하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요. 길 가다가 우연히 너무 예쁜 여자를 발견. 선배가 물어와라라는 한마디에 바로 실행에 옮겼고 그 여성분이 지금의 내 아내가 됐다. 라고 기막힌 결혼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예쁜 아가씨는 중국어를 쓰는 대만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이후 곧바로 대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한눈에 반한 김정열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을 테니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해 그녀에게 편지를 하게 되었고 의외의 답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곧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답장을 받은 김정열은 지금이 아니면 아내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나에게 도망쳐 와라라고 말해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술과 담배 중독으로 아내와 10년간 별거하게 되는데요. 한 방송에서 그는 술과 담배에 중독됐고 술값으로 1억 정도 그리고 담배값으로는 7천만 원 정도를 쓴 것 같다. 평소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는 상황이고 술 때문에 별거를 했고 아내와 싸우고 나면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들어갔던 것 아내는 내가 너무 주사를 부리니까 괴로워서 따로 살자고 했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다라고 고백하였는데요.
아내는 대만 화교 출신이라고 밝힌 김정렬은 각종 문화 차이를 언급했지만 사실 저렇게 술 많이 먹고 주사를 부리면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 싶긴 합니다. 김정렬은 사랑으로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히며 하지만 식습관부터 잦은 음주, 부부 싸움으로 발전했다고 고백했지만 이를 듣고 있던 김수미는 버럭 화까지 냈죠. 대학까지 포기하고 시집온 아내를 너무 고생시켰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다행히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술로 절친을 잃은 일화로 김정렬은 특히 이경규와는 공채 동기이며 나이까지 동갑이라 김정렬에게는 최고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이경규가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 방송에서 자기가 잡은 잉어를 당시 김정렬 부인이 임신 중이라서 몸보신하라고 김정렬에게 헌물했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김정렬과 이경규의 관계는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일 명랑 히어로의 최양락이 나왔을 때 MC들이 이경규와 방송하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묻자 최양락은 나는 별 감정이 없지만 술친구인 이봉원과 김정렬로부터 이경규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좀 꺼리는 정도라고 대답했을 정도인데요.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황기순이 패널로 나왔을 때 내가 여기 출연하면 김정렬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서 조심스럽다. 예전에는 둘이 친했는데 경기 형이 바쁘게 활동해서 잘 만나질 못하다 보니 많이 서운한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로 희극인 배삼룡 장례식 때 둘이 만나 대화를 나눈 사진이 있었는데 안면몰수하고 아는 척 안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술 때문에 방송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그는 숭구리 당당으로 전성기 시절 하루에 1억을 벌었고 그 돈으로 땅을 사 모아 건물까지 산 건물주이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그는 미국 텍사스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있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했다고 하는데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지식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2020년 두 번의 음주 운전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음주 운전은 살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음주 운전한 그가 방송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 방송에 나와 당시 음주 운전에 걸려 차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내가 뛰는 폰만 보고 김정렬 서라 알고 있다라며 여전히 그는 모든 일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희극인입니다. 한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사무총장은 모든 일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코미디언들은 장례식에 있어서도 슬픔도 있지만 이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시한다라고 그를 극찬했습니다. 술 때문에 울고 웃은 김정렬 씨의 파란만장했던 삶, 기존의 관습을 깨고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그의 모습,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